기술사법 개정과 관련하여 해마다 논란이 있고 서로 간의 입장 차이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기술사법 개정안 발의, 국회 입법 예고, 찬반 토론 등의 중심에 있는 현재 기술사법 주요 내용 알아볼까요? 기술사법은 의견 수렴과 많은 논의를 거쳐 변화를 지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술사법으로 검색하면 법률 정보에서 기술사법, 기술사법 시행령, 기술사법 시행 규칙이 조회되고요. 법률은 제4500호, 제15240호, 제17674호로 개정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2020년 1월 22일 공포된 법률 제17674호가 가장 최근의 기술사법입니다. 기술사, 기능장, 기사, 기능사 등 국가기술 자격증 중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유일한 자격증이 기술사이고요. 기술사법은 의사법, 변호사법과 마찬가지로 특정 계층을 위한 자격법입니다. 기술사 합격과 관련된 알짜 정보 영상을 계속 제작하고 있는데요. 기술사 합격 방법 카페와 추가 정보는 영상 아래 더보기에 링크 걸려 있고요. 현재 영상에 특별한 꿀팁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끝까지 보실 내용이 완성되며 안 보면 후회 꿀팁 정보도 중간에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는 끝까지 보셔야 모두 알 수 있어요. 저는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성몽 기술사입니다. 질문이나 의견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현재 영상에 달린 댓글에 모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멈추면 현재 영상을 다시 찾기 어렵거든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다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아시죠? 기술사법 제1조 목적부터 알아보겠는데요.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 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년 1월 6일 방금 언급한 기술사법 제1조가 가장 중요한데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기술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기술사란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에 입각한 응용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년 6월 7일 제3조 기술사의 직무 1.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 능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시험 운전, 사업 관리, 기술 판단, 기술 감정을 포함한다. 기술 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 자문과 기술 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20년 6월 9일 2.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중정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년 1월 6일 3. 기술사의 직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4. 제1항에 규정된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 능력이 필요한 사항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년 6월 9일 방금 언급한 기술사법 제3조가 기술사법 개정에 가장 많은 이슈가 되는데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제3조 2. 기술사제도 발전심의위원회 1. 기술사제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술사제도 발전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년 7월 26일 2.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부분은 축약하면 기술사 직무의 조정, 기술사제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이 있고요. 3.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이 부분도 축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15명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9명 이내 기술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이내 위에 언급된 사람들이 기술사 제도 발전을 이끌고 있는 분들인데요. 이 부분도 뒤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고요. 이후는 기술사법을 전부 다루지는 않고 중요한 항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기술사 제도 발전 기본 계획의 수립. 1. 정부는 기술사의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 지식이 산업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기술사 제도 발전 기본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년 7월 26일 1. 기술사에 대한 장기, 단기 수요와 공급 2. 기술사 활용의 장려
3. 기술사 육성과 기술 능력 향상. 4. 기술사 종목의 신설, 변경 및 폐지. 5. 기술사의 업무 영역 설정을 위한 시책의 마련. 6. 그 밖의 기술사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기술사 제도 발전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 3. 기술사의 교육 훈련.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술사가 직무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 능력을 유지, 향상시키고 국가 간 기술사 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교육훈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년 7월 26일. 2. 생략하고요. 3.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기술사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기술사가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경비 부담을 이유로 그 기술사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방금 언급한 기술사법 제5조 3에 의해 기술사 합격자에 대한 교육훈련 비용은 회사에서 경비를 부담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이를 위반하면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기술사법 제22조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5조 이후 기술사 직무 수행의 대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술사가 제3조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설계도서, 평가서, 감정서, 시험제품, 주형물 및 소프트웨어 등 이하 설계도서 등이라 한다. 를 작성하거나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술사 사무소의 개설 등록 등. 1. 기술사가 개업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기술사가 합동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7년 7월 26일. 2. 생략하고요. 3. 기술사는 둘 이상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방금 언급한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해 기술사에 합격하면 개인 사무소를 등록할 수 있어요. 제11조 서명날인. 1. 기술사가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는 그 설계도서 등에 서명날이 나야 한다. 설계도서 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기술사가 제1항에 따라 서명날이 날 때에는 제5조 의칠에 따라 등록한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년 5월 28일. 제21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 의칠에 따른 기술사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사람 및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술사 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사람. 2. 제5조의 7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술사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 3. 제5조 의칠을 위반하여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기술사 직무를 수행한 사람. 4. 제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전문개정 2014년 5월 28일. 제22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년 5월 28일. 1. 제10조를 위반하여 기술사 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설계도서 등의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종류 및 범위를 명시하지 아니한 기술사. 2.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년 5월 28일. 1. 제5조의 3 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 의사 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처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기술사. 부칙 법률 제만 7674호 2020년 12월 22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기술사법의 주요 핵심 내용 알아봤는데요. 상세 내용은 영상 아래 더보기의 링크에 남겨놓겠고요. 매년 기술사법 개정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는 현상에 대해 알아보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기술사법 제3조의 2 기술사 제도 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기술사법 제5조 기술사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기술사법 제1조 목적에 명시되었듯이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기술사법 제3조 기술사의 직무를 개선하고 기술사법 제11조 서명날인의 명확화, 기술사법 제21조 벌칙도 함께 강화하여 기술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 발전을 이루도록 하면서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강화하도록 하자는 취지인데요. 기술사가 없는 사람을 포함하여 기술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기술사 권한 강화를 하게 되면 현재 사업 운영의 매출 감소, 참여기회 축소 등의 손실이 예상되어 다양한 이유를 들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요. 기술사 전체 종목 합격자는 매년 2천 명 초반인데 반해 기사 합격자는 약 25만 명, 기능사 합격자는 약 80만 명 수준이라 100대1 보다 더 많은 1000대1 또는 만대1의 형국이라 찬반 공방을 하다가 수많은 반대로 매번 기술사법 개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요. 과학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국회의원이 18대, 19대, 20대에서도 기술사법 개정 발의 후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21대 국회에서도 시도는 하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숫자의 반대로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의사, 변호사, 세무사처럼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업력계의 권한과 책임을 주고 관련 분야를 리딩하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기술사에게도 권한과 책임을 주고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10년이 훨씬 넘은 시간 전부터 방향은 이미 설정되어 있어요. 이 방향대로 계속 발전되면 좋겠는데요. 매년 난관이 있지만 계속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의견은 제외하고 기술사법 주요 내용과 기술사법 개정과 관련한 논란 증폭 현상에 대해 가능한 객관적인 사실만을 다루어 봤고요. 기술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아참, 중요한 사항을 뒤에서 알려드린다고 했는데요. 기술사에 일찍 합격하고 싶은 분은 기술사 합격 방법서라는 책을 참고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요. 기술사 합격 자료실 홈페이지와 기술사 합격 방법 카페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세부 링크는 영상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고요. 기술사 합격 관련 꿀팁, 정보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이성문 기술사 검색하시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야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구독 안 하신 분은 지금 하시면 됩니다. 추가 정보를 계속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사법 전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나요? 기술사 합격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기술사 합격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기술사 시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